안녕.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하더니 한 2주 전부터는 아예 밥 먹는 게 관찰이 안 되거든요. 일단은 밥 잘 먹게 해줄게. 대사촉진제 주사하고. No. 따끈. 아야. 제가 동물을 엄청 많이 좋아해요. 물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물 속에 사는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. 여기 어. 옳지. 이거 많이 먹어라. 오케이. 지금 2kg 정도씩 쥐고 있고요. 일주일에 한 두 번 쥐고 있는데 더 자주 쥐고 싶어도 쥐기가 어려운 게 지금 목에 있는 이제 식도가 아직은 노출된 상태라서 앞에 조심. 내일 밤에 와. 여기가 다 지금 죽은 게 붙어 있어서 피부가 아예 안 붙어요. 이 붉은 바다 거북이는 구조된 아이거든요. 한 2년 전에. 물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포유류나 뭐 거북이도 그렇고 다 공기 호흡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호흡을 하루 한 번 올라와야 되는데 이 그물에서 못 나오면 그 그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. 그 안에서. 이틀, 3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목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수조 바닥이 피로 이렇게 고여질 정도? 두 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낫질 않아서 한 번 더 수술을 할 계획이 있어요. 하기 전에 얘가 수술을 해도 되는지 마취가 되는지 가능한 뭐 그걸 보기 위해서 수술할 수 있겠는데요? 엄청 많이 회복했어요. 이거는 진짜 저희 담당자들 덕분이에요. 잘 먹여가지고. 금방 죽더라고요. 고생하셨어요. 여기까지 오시느냐. 네.